오늘은 생존 일정과는 좀 다르게 사치스러움을 한번 부려보는 유럽의 3대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데 사실 규모가 좀 작아요. 물론 이게 얼마나 규모가 될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크진 않습니다. 하나씩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 이런 기념품 같은 거 파네요. 일단 제일 첫 번째 기념품으로 이런 건데 이거 그냥 뭐 오우 깜짝이야 씨. 그냥 집게네 집게. 아무짝에도 쓸모는 없어 보입니다. 집게? 집게 하나에 5,000원씩 주고 살만한가요? 물론 크리스마스 마켓이라지만 눈탱이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눈탱이가 조금 심하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처음에 이 정도다. 자, 그렇죠? 근데 스노우볼이 스노우가 매우 부족해 보이는데? 아니 특이한 점은 왜 산타가 스님 옷을 입고 있죠? 산타 할아버지 투잡디나? 잠깐 동작 그만. 분명히 크리스마스 마켓인데? 아니 이거 크리스마스 마켓에 이게 되나요?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. 향 냄새 우리나라 절에서 향도 파네. 그래서 향 냄새가 났구나.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존중은 하겠으나 향 타는 냄새가 난다 했어요. 크리스마스 마켓 쉽지 않네요. 그래요. 뭐 글로벌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해 구역에 침범한 게 아닌가. 남해 나와바리에 그죠? 예. 크리스마스 마켓 하면 회전목마 아니겠습니까? 회전목마. 나 프로테인 100ml 2.5유로 에 250ml. 일단 한잔 먹어볼까요? 이게 100ml입니다. 100ml. 이 맛이죠. 보시오. 진짜 선생님, 진짜 선생님. 별로인가요? 이런 것도 팔고, 이거 괜찮아요? 35유로. 이런 게 더 멋있지 않나? 이런 게? 약간 좀. 이런 스타일이 더 멋있지 않나요? 나 이거 좋은데? 이거 개꿀인데? 이거 좋은데. 작다. 오늘의 교훈.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네요. 3대 마켓이라지만 비싸기만 더럽게 비싸고 먹을 것도 없고요. 한번 와서 볼만은 해요. 야 밤이 되니까 조명 들어오고 반짝반짝해지니까 좀 괜찮아지는데 이 마켓만을 위해서 오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. 그냥 뭐 기념 겸사겸사 와서 봤으면 좋겠다. 앞으로도 제가 또 이제 프라 드레스덴 크리스마스 마켓 또 보여드릴 테니까 아시죠?